평범한 삶을 살던 정동훈에게 찾아온 한순간의 혼란은 그의 존재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눈을 뜨고 마주한 세상은 자신이 알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이질감을 주었다. 도시의 건물들은 차가웠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더욱더 낯설었기에 여긴 어디인지 나는 대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불안과 혼란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질문들이 솟아올랐고 그 질문들은 그를 생각의 미로 속으로 이끌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지만 그 소리들은 이정표가 아닌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였다. 정동원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인 스나이퍼의 임무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이 세상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했다. 그의 눈은 사람들을 관통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가면을 벗기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정동원은 불확실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웠고 침묵 속에서도 진실의 소리를 듣는 법을 깨달았다. 주어진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기에 때로는 힘에 부치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질문들이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정동원의 여정은 단순히 스나이퍼의 길이 아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갔다. 마침내 긴 여정의 끝에서 정동원은 깨달았다. 스나이퍼로서 목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 세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임을, 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며 그의 각 발걸음, 각 숨결이 이 세상에 소중한 의미를 더한다는 것을. 정동원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눈빛 속에서 진실을 향한 깊고 단단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여긴 어디인가? 난 누구인가? 이제 그 질문들은 정동원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